우리의 캔은 쑥쑥 빠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뚱과 함께하는 방구석 체육 시간의 근력장군 김민경입니다. 여러분, 성장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팔, 다리, 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창 폭풍 성장을 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장에 좋은 스트레칭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고고! 이번 동작은 전신으로 버티는 등척성 무릎 운동입니다. 등척성 무릎 운동이라는 말 너무 어렵죠? 방구석 체육 시간에선 동작의 포인트를 따서 IVT 운동이라고 할게요. 먼저 다리를 뻗고 매트 위에 앉아서 양손은 엉덩이 뒤쪽을 짚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줘볼까요? 5초간 힘을 줬다가 허벅지에 힘을 빼면서 5초간 쉬어줍니다. 총 5회 반복할게요. 힘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힘주기. 허벅지 앞쪽이 꽉 조여지는 걸 느끼면서 힘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힘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풀기 어떤가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거 느껴지세요? 힘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다리에 지날지도 모르니까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로만 하세요. 힘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동작 가볼게요. 양쪽 팔꿈치를 이번에는 바닥에 붙여볼까요? 팔로 몸을 지탱한 상태로 왼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알파벳 I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발등은 몸쪽을 향해서 꿋꿋하게 세워주시고요. 네. 다섯. 다음 동작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 왼쪽 다리로 크게 V를 그려봅니다. 자, 다섯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여러분,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셋. 발 뒤꿈치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섯. 와, 허벅지가 막 벌벌벌 떨리시나요? 이어서 마지막 동작. 똑같이 허벅지에 힘준 상태에서 크게 T를 그리는 거예요.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지금은 다섯 개지만 익숙해지면 10개씩 하는 거예요. 넷, 다섯. 휴. IVT 운동 왼쪽 1세트 끝났습니다. 아, 힘드니까 좀 쉬어갈게요. 이거 배꼽 아래부터 발끝까지 쫙 당기는 그 느낌인데요. 어젯밤에 먹은 치킨 오늘 다 불태워버리겠소.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 알파벳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대문자 I를 시작. 하나. 다리를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다섯. 바로 V. 오른쪽 다리로 갑니다. 준비됐죠? 이것도 다섯 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한 번에 다섯 번씩 하지만 10번까지 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섯. V 다음에 뭐죠? W가 아니라 T. 자, 시작. 하나, 둘. 여러분, 소문자 T자 안 돼요. 대문자 T처럼 크게, 크게. 다섯. 후, 숨 한번 내쉬고. 잘했어요.
땀이 줄줄 흐르는 요 맛, 이게 운동의 참재미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시 왼쪽으로 2세트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아까처럼 팔은 바닥에 짚고 상체는 반만 들어준 다음 왼발로 알파벳 I를 그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 IVT 운동은 우리 몸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동작은 관절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근육들을 강화해주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을 향상시켜 관절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관절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아, 부모님과 함께해도 딱 좋은 운동이네요. 자, 이번엔 T자 그리기 시작!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너무 어려워. 네. 다섯. 잠깐 상체를 세우고 쉬어가는 타임. 쉰다고 해서 배에 힘을 풀어버리면 안 돼요. 배에는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 자세 해주고요. 오른쪽 다리로 대문자 I 만들게요. 하나. 힘들어도 이게 다 성장판이 자극된다 생각하고 파이팅! 파이팅! 뿌이뿌이뿌이뿌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IVT! 이 알파벳을 더하면 I'm 비타민! 근력장군 민경이는 여러분의 비타민 I니까! 민망하니까 T 시작할게요. 하나. 두 번째 세트도 거의 끝나갑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민경 장군이 힘을 드릴게요. 힙! 힙! 다섯. 상체를 세우고 잠깐 쉬는 시간. 후.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운동하니까 더 힘도 나고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음 세트가 마지막 세트니까 우리 모두 힘낼게요. 마지막 왼발로 그리는 아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 잡아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올리면서 후. 내리면서 이번에 쉬지 않고 바로 V 가볼게요. 하나. 둘. V 모양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예쁜 V 모양 그려주세요. 다섯. 우와, 오늘 땀 폭발이다. T 가자. 하나. 둘. 힘들어도 다 같이 힘내자고요. 네. 다섯.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짧은 쉬는 시간 가진 뒤에 이제 마지막 오른쪽 IVT 가는 거예요. 어? 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고요? 이제 마지막 오른쪽 다리 한 세트만 남았는데요. 모든 힘을 다 끌어올려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I자 그리기부터. 하나, 둘.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이어서 바로 V자 그리기. 하나. 요 동작 하다 보면은 내 얼굴도 V자가 될까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다섯. 아,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다. 티. 하나. 둘. 으아. 버텨야 돼요. 네. 다섯. 후, 숨 한번 내쉬고. 야, 우리가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여러분. 와우, 브라보. 10대 여러분들,
이번 성장판 자극 스트레칭을 통해서 척추 관절을 바르게 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주면 키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따라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모두 물어봐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